힘의 시청력이 하차, 힘의 시청력이 하차했죠. 팔각공원 시청 뒤편으로 위로 올라왔죠. 남산정 김해시 기상관측소입니다. 올라갑니다. 나 이게 처음 와봐.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궁금하더라고 이게. 이게 김해 남산이죠. 그래서 남산공이라 그러지. 토일렛이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풋살 경기장인가? 이제 옆을 따라가 봅니다. 그 등도가 애매하네. 애매해. 이거 전 공룡모지인데 이거 여기는. 아, 이거 까다롭네, 좀 찾아오기가. 풋살 경기장 옆으로 올라왔죠. 가야 할 길.
공동묘지 많죠. 옛날에 할층고기는 마침 공동묘지 아니가. 이 기상관측소네. 이 기상관측소라. 그저께 갔던 이모산. 이모산과 그 뒤에 한박산. 오늘 폰 충전기 케이블선을 바꿨거든요. 1m짜리를 구입해가 짧아가지고. 아이, 며느리가 또 2m짜리를 구입해주네요. 아이, 헐칭스러워요. 영상 찍기가. 손이 자유로. 마음대로 뻗어도 되고. 아, 내가 그 생활을 잘 못했어, 처음에. 애초에 2m짜리를 주문하는 건데. 부산 김해 경전철 두 칸짜리가 지나가네요.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29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김해 대학역에서 현재 1km. 오늘 밤부터 비가 있다 그랬죠. 비가 좀 와야 되겠다. 너무 말라가지고. 참, 김해 남산은 처음 올라옵니다. 이 안 온 사람 대다수 거야, 아마. 서울에도 남산이 있듯이, 김해에도 남산이 있습니다. 그, 서울의 중심가를 비롯해가지고 그렇지만, 김해도 마찬가지로, 남산을 중심가로 그래 삼죠. 경주에도 남산 있잖아요. 그 남산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라.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올라봤단 말이지, 내가. 아까 상문을 짬하게 치냈네요. 남산의 정상에 가면은 남상정이라는 정자가 있죠. 예.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자, 정자가 보이네요. 이놈은 산 취급도 안 하나. 램블러는 남산에 왔다는 정보도 안 알려주네. 낮은 산도 산인데 왜 그래. 꼭 높은 산만 산이가 어디. 김해 시청역에서 이곳 남산정 정자까지는 약 1.2km 정도 나오겠네. 내가 덜머리 알바를 조금 했으니까 김해 시청역에서 1km 잡으면 되겠다. 1km. 자, 정자가 보이죠? 남산에다가 막 정상에다 매를 세웠네. 아, 빗발인 게 보니까 최고 됐다. 최고 됐어. 나중 날머리는 이 반대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다. 남산정. 남산정 잘 보고 갑니다. 예. 자, 하산은 올라온 반대편으로 날머리를 해봅니다. 오늘 오전에는 손주 본다고 시간 몇 개 버리고 감기가 아가 유치원에서 옮겨와가지고. 야, 참. 완전 여기 막 공동묘지야? 남산 해발 106m 정상. 남산의 삼각점 전국에 6만 6천여 개가 있다 그랬죠. 여기가 남산의 정상. 자, 남산의 후물로 갑니다. 예. 이리 가면은 활천고기로 날머리 되겠지.
시간이 늦어서 분산은 안 되겠다. 되려나? 3시간은 묵는데. 예, 그림 느리잖아, 또. 전 공놈어지야. 어머니 잠드신 곳 해놨다. 여기다 삼각점 조심해. 삼각점. 와, 이런 길로도 내려가나? 할천곡이라 나무리 중이죠. 이거 뭐 보나 보나 뭐 10중 8구는 할천곡이지 뭐. 김해 시내의 모습입니다. 남측에서 올라가지고 북쪽으로 내려가네. 여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날라? 위험했어. 아, 내 빈몸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. 응? 야, 이 위험한 곳으로. 응? 농사 짓는데 필요한, 응? 탭이라든지. 뭐 수확한 뭐 농산물이라든지. 이거 어떻게 갖고 내려가 이거. 이렇게 좁은 길을 갔다가 이거 수확한 거 못 갖다 놔 수도 못 하겠다. 미끄럽긴 얼마나 미끄러워 이것도. 농사 짓는 게 참 대단하다. 할천곡의 방면을 이동합니다. 여기도 소공원이 하나 있죠. 남산에서 할천곡으로 암호를 했습니다.